병사들 환영한다. 나는 마크 장군이다. 오늘의 이 어수선한 분위기 이해한다. 우리는 지난한 전투를 거쳐 지금 여기까지 왔다. 1914년에 발발하여 4년, 벌써 4년이 지났다. 그리고 종전을 앞두고 있다. 좋은 게 아니다. 독일군은 물론이고 독일군과 연합한 국가들은 점점 괴멸되고 있다. 승리는 우리 영국의 것이다. 하여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고자 승리를 축하하는 전열로서 작은 공연을 하나 보여주려고. 아주 영국인다운 연극이다. 작품 제목은 바로 맥베스. 레이디 맥베스, 뱅코와 말컴, 맥더프, 덩컨, 전령, 병사, 마녀, 그리고 나, 맥베스. 이 비극이 여러분의 지난 4년을 돌아보고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오늘의 이곳은 모든 연합군의 참호를 통틀어 가장 예술적인 곳이 될 것이다. 자, 촛불이 켜지면 공연이 시작된다. 자, 공연을 시작해. 폐하! 왕빈께서 운명하셨습니다. 들려옵니다. 버넘숲이 던신대인으로 다가옵니다. 언젠가지 이를 소심했다. 내게 무기를 줘. 나는 싸우겠다. 내일로 내일로 시간은 발을 질질 끌며 하루하루 역사의 마지막 음들을 향해 기어간다. 지난 세월이 어리석은 자들의 앞길을 비춰 먼지나는 무덤으로 인도한다. 꺼져라 꺼져라 찬란의 촛불이여. 꺼져라 꺼져라 찬란의 촛불이여. 지금 밤새 싸웠는데 고작 백야들을 전진했어. 도대체 몇만 명이 죽었는지 몰라. 신도 이 많은 병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못하네. 야, 그래도 승리야. 이런던 계약이 확보했잖아. 아무것도 없는 땅이지만 너랑 나 때문이라고 치자. 도대체 공부에서 무슨 생각이야? 작전이긴 해? 이렇게 미친 듯이 쏟아붓다가 어느 한쪽이 총알이 떨어지길 바라는 게 작전이겠지. 아까 드레이크 장군 얼굴 봤어? 오늘의 백야드 전진은 역산의 백마일의 전진으로 일삼을 것이다. 믿지도 않아. 아까 신비들 농담하려고 들었냐? 신비형 훈련장과 전쟁터의 차이점을 알아? 그게 뭔가요, 백마일? 실제로 적은 있다는 것. 실제로 장군은 없다는 것. 괜찮아? 아, 뭐. 야, 관통했잖아. 관통했으니까 꼬맸지. 박혔으면 싸웠을 거야. 왜? 늦은 변호사가 말수 없이 총알을 파는 분은 알아서 할 것 같은데? 어허, 맨중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박혀볼 텐가. 오, 저는 사용하겠습니다. 지난번 애들 미문 갔을 때 저기 눈 맞은 거지? 에? 첫눈에 확 반한 것 같은데. 너도 그렇잖아. 야, 마크! 무슨 생각해? 홍차 냄새? 홍차 냄새? 뭐 아까 본부 갔을 때? 다들 안락 의자에 앉아서 홍차를 마시고 있었어. 지금도 그 홍차 냄새가 나. 진짜 홍차. 너무 오랜만에 맡아본 냄새라 술 냄새보다 빨리 취한 기분이었어. 난 진짜 홍차 마셔본 게 언제지 기억도 안 난다. 야, 여기선 다들 썩은 물 때문에 설사를 하는데 다들 병에 안 걸리려고 석회를 타서 끓이잖아. 그럼 그 물이 썩은 물인지 마셔도 되는 물인지 구분도 안 되는 판에 차 타고 몇 마일만 내려가면 있는 호박에서는 진짜 홍차 냄새가 난다고. 작은 바퀴가 달린 트레이가 밀려 들어오잖아. 그럼 그 위로 꽃과 잎사귀가 금색으로 새겨진 티포트와 찻잔이 있어. 그 뚜껑을 열면 존나게 향긋한 그 꽃내용 온 방을 에웠어. 달그락달그락한 지독하게 한가하고 우아한 소리와 냄새로 가득한 티탄. 야, 아까 봤어? 작전 테이블 위에 있던 지도? 동그란 자국이 나 있었어. 찻잔 자국. 씨발, 작전 테이블 위에 찻잔 자국이나 나 있었다고. 진짜 잘나신 똑똑한 분들은 전방에 없어. 계속 후방에서 명임주의지. 부모 잘 만나서 왕족이나 귀족으로 태어나 후방에 처앉아 계시거나. 그래도 사람들이 그런데 네가 이번 전투에서는 공격을 취하기 위해서 엄청난 승진을 할 거라고.
다들 네가 장군이었으면 이 정도로 엉망이진 않았을 거란 거야. 어? 야, 만약에 투표하잖아? 넌 장군으로 추대될지도 몰라. 그런 말 합니다. 어차피 공적은 다 귀족들. 야, 지난번에 러시아에 들렸는데 러시아 국민들은 궐기를 해서 왕족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세울 거래. 레닌이라다가 이미 다 준비해놨다는 거야. 저 라스푸틴 손에 노란한 왕족 때문에 죽어나가는 거 국민들이니까 씨, 진작에 일어났어야 되는데. 야, 영국도 전쟁 안 일어났으면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 그런 게 무서워서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니야? 점점 국민들 힘이 세지니까 왕족이나 귀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외국의 적으로 관심이 보이는 거지. 뭐 우리 같은 국민들이야 알 거 아니지. 오호호호. 어디? 아 여기 있다. 마치 찬란한 대국의 소맛과 같다. 내가 왕이 될 운명이란 말인가. 내가 애쓰지 않아도 왕가는 내 것이란 말인가. 두려운 암시다. 내가 왕이 되려면 지금 왕이 죽어야 돼. 나 용케드 책을 계속 읽는다. 그거 읽으면 뭐 버틸만해? 처음엔 그런 의미로 읽었죠. 잠도 안 오고 좀 무섭기도 하고. 요즘도 그래? 그렇지 뭐. 그러니까 나는 이 책 속으로 도망치는 일종의 이 책이 나한테 간장한 안전한 참호랄까? 나중에 책을 쓸까요? 아 무슨? 모르겠어. 나 무슨 말은 있지? 그게 뭔데? 전쟁은 다시 일어나서 안 된다. 이것도 전쟁이 끝나야지 할 수 있는 말이야. 그렇지. 벤, 우린 군인이야. 전쟁이 없으면 우리의 존재는 무의미. 그래서 나 좀 다른 일을 찾아볼까? 무슨? 일단 내가 책을 쓰고 이 책이 유명해지면 작가가 되는 것이. 그렇다면 영국의 대문호를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아, 제발 나 대신 이 책 좀 지켜주시게. 야, 전쟁 중에 책 파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다들 두꺼운 종이 뭉치만 보면 불 붙이는 쓰라고 안 달라 있어. 두꺼운 햄유실에 코로나 순 이미 사라졌다고. 그럼 그나마 얇은 게 선생님께서 마크 주인님께 진급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야, 이 도마! 축하드립니다. 코드 대대의 지휘를 맡게 되셨습니다. 코드... 야, 이거 엄청난 승진인데? 본부로 훈장과 임명장을 받으러 오시랍니다. 아니야? 아니, 뭐 이제 오라 그래야. 그게 말입니다. 이야, 근데 이제 대대장님이십니다. 나보다 상급자니까 잘 모시겠습니다. 아, 하지마, 하지마. 동네. 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잘못이겠습니다. 야, 이번에 가서 그 홍차나 한 잔 달라고 그래. 커피 좀 달라고 그래, 너. 야, 너! 야, 어디 있어? 야! 어디 있어? 나오겠습니다! 아, 나 나가야 돼!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전원이요! 맥베스님께 던커드라의 전원이요! 맥베스, 훌륭한 클리미스의 영주여, 전국에 대한 포상으로 그들을 코드의 영주로 임명합니다. 악마의 진실일 뿐입니다. 사소한 사실로 우리를 유혹하고 끝에는 거대한 진실로 우리를 대가합니다. 영주님,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십니까? 나의 아내, 이 소식을 들으면 매우 기뻐할 거야. 편지를 써야겠어. 이 지겨운 전투가 어서 끝나고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아내가 보이네. 마크 선생님! 선생님, 정신이 드세요? 고카스 때문에 정신을 잃으셨어요. 나와 함께 있던 동료들은? 벤주민님과 연락병은 무사하시고 병사 한 분은 이미 고카스를 너무 많이 마신 상태였습니다. 머스터드 가스를 입은 사상은 간단하게 들리시겠지만 그래도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그동안 봐온 말은 소용없는 말이겠지만요. 독일군 개새끼들.
영국군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영국군에서 쏜 가스탄이 아무참으로 바람 때문에 넘어온 거예요. 풍향과 세기를 보고 가스탄을 쏘게 되었는데? 드레이크 장군은 무조건 쏘라고 지금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행했답니다. 쏘지 않는 명령불복으로 총살한다고. 소문이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많은 병사들이 다 가스탄 때문에 전염병이나 아군 실책으로 죽는 경우가 더 많죠, 점점. 본국에서 목사와 신부를 보내줬어요. 고해성사하고 천국으로 보낸다고. 하지만 울면서 고해성사할 수 있는 병사들은 죽지 않아요. 기운이 있다는 거니까. 정말 죽어가는 병사들은 욕을 퍼붓거나 그냥 소리만 지르다 가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전부 지옥에 갈까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죠?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인데 그 사람들이 고해성사할 게 뭐가 있어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여기 와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목사나 신부가 아니라 의사예요. 의사를 보내줬어야죠. 지옥은 너무나 어두워요. 여기 있는 병사들은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지옥은 어두워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미안해요. 내가 계속 잠을 못 자서 예민해지고 자꾸 이상한 소리도 하고. 다들 그래요. 당신만 그런 거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 장군이 되면 좋겠어요. 그럼 적어도 이렇게 되는 건 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여기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왜요? 뭐 어차피 이곳에 장군이 올 일도 없는데. 올 거예요. 나의 불안함이 멈추지 않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위대한 예언을 함께 나누고 싶소. 맥베스로부터. 신이시여, 나의 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맥베스, 나의 남편, 나의 왕. 하지만 지금은 코더의 영주. 운명도 마녀의 예언도 그에게 왕관을 씌우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움, 이 편지에 가득한 그 불안의 문장을 나는 믿습니다. 누군가가 대신해주길, 아니 그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길 나의 남편은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덩코남이 그와 함께 축하연을 하기 위해 이곳으로 오고 있죠. 나를 이 무지한 현지에서 구원하여 저 빛나는 미래로 데려다줄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덩코왕의 태양이 내일을 볼 수 없게 해주십시오. 난 나의 왕을 위해 초를 켜고 지름길을 갈 생각입니다. 내게서 여자를 거두고 잔혹함을 주십시오. 내 가슴에 달콤한 젖을 거두고 내 입에 사악한 독사의 일을 주십시오. 잠든 자와 죽은 자는 전부 살인의 풍경에 불과할 뿐 모두가 잠든 품을 노려 왕에게 영원한 죽음을 우리가 내릴 수 있게 하소서. 하지만 신이시여, 이것이 당신의 뜻이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를 도울 수 없다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맥베스의 부인인 내가 마녀들의 말이 신의 계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 신이시여,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이게 제 기도입니다.